선생님이 우드락을 날아줄 거야. 여기에 우리가 처음 목적이 뭐냐 그러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5일차에 바가지 요금, 그다음에 뭐 안전한 먹거리 그런 거에 대한 표나 글을 적을 거야. 나중에 이걸 적어서 이걸 들고 나갈 거야. 오늘이야. 마지막 날. 다음 주 목요일, 다음 주 목요일 되겠지. 여기에 너희들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는 거야. 여기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문구가 들어갈 바가지요. 그러면 바가지요금에 정찰 지금도 들어갈 수 있고, 그거는 어른들이 선생님 가르쳐 너희들 머릿속에 나와있는 모델 썼는데, 비싸게 받지 마세요. 그 친구도 괜찮고. 왜 천원짜리를 2,000원에 받나? 이런 것도 괜찮아.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라는 거, 위생적으로 뭐 주방이나 이런 데 깨끗하게 해야 되겠지. 그래서 우리가 둘째 날에 바퀴벌레 약을 만드는 거야. 그래서 내용에 뭐 들어가야 되냐면, 안전한 몰입에 들어가는 먹거리가 깨끗해야 되고, 그치? 위생, 그 다음에 바가지 요금. 그래서 이걸 나중에 들고 나갈 거니까, 하나, 둘, 일단 두 장씩 줄 거야. 알았어? 팀장, 위시를 해서 잘 적어봐.